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산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어제는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는데 오늘까지 눈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눈과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천백고지. 일찍 찾아온 추위와 함께 갑자기 내린 눈에 습지는 꽁꽁 얼어붙고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겨울 왕국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에도 눈 구경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눈이 쌓인 나무 사이를 걸으며 설경에 젖어봅니다. 서울에서는 아직 눈을 못 봤는데 강원도 온 것처럼 제주도에 눈 많이 온걸 봤어서 되게 색다른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여행 왔는데 뜻밖의 이게 눈이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한라산이 왔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이게 뉴스에서만 접하던 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뻐요. 눈이 쌓인 어리목 탐방로 입구에서는 한바탕 눈싸움이 벌어집니다. 추위도 잊은 채 하얀 눈밭을 뒹굴며 성큼 다가온 겨울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또 첫눈이라서 저희들이 더 기분이 좋네요. 오는 길에 눈이 너무 적어서 안 만져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커서 너무 눈이 많아서 좋아요. 산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내린 어제부터 윗새우름에는 10.3cm, 사제비에는 7.3cm, 어리목에는 3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제주 산지에는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곳 어리목 탐방로를 비롯해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12도 안팎에 머문 데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한동안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부터 낮 기온이 17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